안녕하세요. 제브로TV입니다. 네, 오늘도 동화 더빙을 해볼 건데요. 왠지 요즘에는 뭐, 제가 지금 고등학생 나이잖아요. 그 학업 때문에 스톱모션은 뭐, 거의 접었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뭐, 동화 더빙으로 뭐좀 수월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네, 제 신분으로는 지금 신분으로.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의 동화는, 우르겔 셰플러가 쓴 글에 유타 팀의 그림이 있는 작품이네요. 토마토 아저씨라는 동화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얀 눈이 폴폴 내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후 하고 입김을 불면 뭉실뭉실 구름이 되어 피어오르는 아주아주 추운 날이었죠. 코앞빨간 토마토 아저씨는 낡은 외투에다가 빨간 털목도리를 두르고 손엔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채 집을 나섰습니다. 아, 근데 왜 토마토냐고요? 이 아저씨 코는 주먹만 데다가 잘 익은 토마토처럼 빨갛거든요. 추운 겨울에는 그큰 코가 꽁꽁 얼어붙어서 더욱더 빨개졌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길에서 이 아저씨에 마주치면 고개 돌리고 쑥덕쑥덕거리고 있어요. 어머나, 저코좀 봐. 꼭 토마토 같네. 얼마나 술을 마셔도 했으면. 게다가 이 아저씨의 이름은 굉장히 길고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냥 토마토라고 부르게 되었죠. 토마토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눈살을 만들어 놀고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토마토는 아이들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상한 아저씨가 자신들을 보고 있던 눈치채고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곤거렸어요. 저 아저씨 좀 봐. 왜 우릴 쳐다보는 거지? 토마토처럼 코가 빨개. 정말 이상하다. 그치? 토마토는 목을 훔치며 코를 감췄어요. 저봐, 목소리 역을 감춘 걸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틀림없어. 도망가자. 토마토는 아이들이 왜 도망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타 죄송. 아무렴. 그날 오후 경찰서에는 유난히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은행 강도 사건, 보석털이 사건, 또 어린아이가 없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틀림없어요. 누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 거라고요. 아이를 잃어버린 아빠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좀 전에 빨간 목도리 들고 이상한 옷을 쓴 남자가 거리를 지나오던데요. 은행 옆에 있는 빵가게 주인이 말했죠. 어쩐지 이거. 맞아요. 우리 가게를 몽땅 틀어 놓은 놈도 빨간 목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석 가게 주인도 말했습니다. 아, 한 분씩 말씀하세요. 빨간 목도리에 이상한 모자라. 경찰 아저씨가 수첩에다가 범인의 모습을 받아 적었죠. 이상한 모자를 쓰고 토마토처럼 코가 빨간 아저씨가 권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우리를 쳐다봤어요. 이상한 모자에 빨간 코라면 맞아, 토마토야. 토마토가 틀림없어. 토마토가 도둑이라는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토마토는 빵을 사러 빵집에 들렀어요. 토마토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빵집 주인은 후다닥 거리로 뛰어나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이야, 토마토가 나타났어요. 토마토는 너무 놀라서 얼떨결에 도망치고 말았어요. 토마토가 집으로 가는 골목을 들어서는데 때마침 경찰차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경찰이다. 토마토는 지레 겁을 먹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도망을 쳐야 하지? 다시 돌아갈까? 아니야, 지금 돌아왔자 모든 날 도둑이가 생각할 거야. 그런데 이젠 어디로 가지? 한참 헤매고 돌아다닌 끝에 토마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낡은 집한 채에 지나있습니다. 찢어진 토마토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외투로 몸을 꼭 감싼 채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토마토는 추워서 몸을 발들발들 떨다가 잠시 깨어났습니다. 불을 피우려고 땔감을 모았지만 마음대로 불을 피울 수 없었답니다. 안 돼.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게 될 거야.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토마토는 너무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수밭에 들어가서 감자랑 당근을 훔쳤죠. 또한 번은 어떤 집에서 낡은 담요랑 딸기 잼을 이렇게 몰래 들고 나오기도 했어요. 난 이제 진짜 도둑이 되었구나. 마침내 봄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토마토는 계단에 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햇빛을 쬐고 있었죠. 그러다가 스르르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그 바람에 두 남자가 가까이 다가온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두 남자는 바로 경찰관 아저씨와 시장님이었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 건물은 너무 낡아서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언을 짓기에 딱 알맞겠는데요.
집주인을 둘러보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지자 토마토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토마토는 벌떡 일어나 점성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자다. 저자가 바로 토마토라는 도둑이에요. 경찰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토마토가 도둑이라고? 은행이랑 보석 가게에 다녔던 도둑은 이미 오래전에 잡았잖소. 게다가 없어졌다는 아이도 단지 기다렸던 거라는데.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망친 놈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경찰 아저씨가 토마토의 뒤를 쫓아가는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토마토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돌아서 주파를 내미는 거예요. 저를 체포하세요.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숨고 훔친 짓이 나오지 않아요. 하, 이제서야 잘못을 털어놓는군. 역시 내 예감이 맞아. 당신을 체포하겠소. 신문이요, 신문. 토마토가 체포됐어요. 다음날 아침 신문파리 소년들이 모의 서재가 외쳐댔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신문을 샀습니다. 드디어 잡혔대. 남의 물건 훔쳤으니 벌받아 마땅하지. 암. 너무 배 아프고 취해 떠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후 내내 토마토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답니다. 며칠 뒤 시장님은 경찰관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그런데 그때 그 토마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토마토요. 그 사람은 제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그냥 풀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선 그 사람한테 일자리부터 구해줘야겠어요. 그 문제는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서 토마토가 하는 일을 몇 가지 다 했어요. 토마토는 날마다 다른 일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공항에서 낙엽을 쓸고, 화요일에는 쓰레기통을 비웠고, 수요일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했고, 목요일에는 차고에서 눈 뻗쳐 1층을 닦고, 금요일에는 커다란 밑잡으로 거리를 쓸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늘 혼자였답니다. 쓸쓸하게 집에서 차를 마주왔죠. 토마토는 할 일이 생겼던 게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하지만 행복한 건 아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공원에 소복이 쌓인 낙엽을 쓰던 토마토는 지나가던 시장님을 만나게 되었죠. 아, 안녕하십니까. 전이 도시의 시장인데요. 저 진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냥 토마토라고 부르셔도 돼요. 모두들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 좋아요, 토마토 씨. 우리가 지금 공원을 짓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문을 열 거예요. 그런데 아직 관리인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얘긴데 저 당신이 그일 한번 맡아보면 어떨까요? 예, 저보고 그 이야기하고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일 어디 있겠어요. 전 애들 무척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토마토는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고아원이 완성되자 토마토는 곧바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금세 토마토와 친해졌죠. 토마토는 저녁이 되면 고아원 뒷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닥불 피우고 감자랑 사과를 구워 먹기도 했답니다. 토마토는 연기가 피어오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연기 때문에 자신이 숨어있던 것을 들킬까봐 걱정하던 옛날 떠올렸죠. 지금 토마토는 어린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답니다. 아이들은 토마토를 사랑했죠. 놀림받던 빨간 코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이들은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두 모두 친구가 됐으니까요. 토마토의 얼굴에는 빙그레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우르젤 세플러.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17세기 프랑스 동화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관한 호기심에 가득 찬 자녀들의 영향으로 어린이 문학의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많은 책이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뮤타팀. 1945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한 후 광고 일을 하다가 어린이 책의 일러스트를 그리기 시작해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문성원. 1969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뷰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어 연수를 받았습니다. 인프리마 코리아에서 작가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어린이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설호는 브레멘 막대, 하늘 나는 교실, 예리 캐스트너가 들려준 옛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